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호국의 고장 칠곡군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철책과 지금은 통일이 된 옛 동서독 국경 철책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체험존에서는 6.25 전쟁 당시의 병력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뭐 생각이 나네요. 이거 보니까. 하고 세계가 전부 한마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로 평화로운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6.25 전쟁에 참전한 21개 나라의 문화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참전 군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유품은 이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또 여러 나라의 도움이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평화가 유지됐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6.25 사진전은 외관 구철교 폭파와 다부동 전투 등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칠곡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와 또 전후 세대 그리고 우리 참전 국가 간의 화합과 또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각종 공연을 비롯해 625인의 세계 평화 대합창, 낙동강 지구전투 전선 기념 행사 등 대규모 행사가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낙동강 세계 평화 문화 대축전은 전쟁의 참혹함과 분단의 아픔,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